12번째 팀입니다. 서울 대표팀 용곡중학교의 셀카팀입니다. 네, 이 셀카팀 또한 서울을 대표하는 유명한 팀입니다.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서울 대표팀 셀카팀인데요.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올걸 팀입니다. 김진숙 선생님 그리고 고나쿤 선생님이 17명의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메가폰을 3개나 사용하는 팀은 우리 셀카팀이 처음입니다. 역시 멋집니다. 서울시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5년 연속 우승을 또 차지를 했군요. 네, 대단한 팀입니다. 네, Go Fight Win이라고 외치는 우리 셀카팀. 치어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죠. 셀카팀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네. 셀카 하면서 모양은 초창기에는 셀카팀이 진짜로 실제로 셀카봉을 들고 이게 치어 파트에 임했는데요. 규정상 이제 셀카봉을 들고 경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제는 선 모양으로 셀카. 재밌네요. 네네. 이 팀이 어떤 팀인지 이 트레이드 마크 같은 네, 손동작으로 맞습니다. 딱 각인을 시켜줍니다. 맞습니다. 응원하는 학부모님들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네, 안정된 수행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셀카 팀입니다. 네, 학생들이 우리 학생 선수들이. 카운팅을 같이 외치면서 또 음악에 맞춰서 한 동작 한 동작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덤블링과 점프를 연결시킨 동작. 백워크 오버. 셀카팀은 덤블링 파트를 안정적으로 잘 수행하기로 원래 유명한 팀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세 명의 선수들이 교차로 네. 계속해서 네. 덤블링을 했고요. 맞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 이거죠. 음악의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사진 찍는 셔터음이 효과음으로 들어가네요. 네, 바스켓 토스. 안정적으로 표현이 잘 됐습니다. 네, 두 그룹의 선수가 토스를 수행을 했습니다. 네, 반바퀴를 돌면서 정면을 보는 하프앤 하프 동작. 엘리베이터에서 익스텐션으로 우뚝 솟아오릅니다. 네. 보는 관중들에게도 힘을 주지만 이 또 익스트림 댄스 할 때는 정말 선수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또 음악에 심취하고 빠져들면서 표현을 극대화하고 있거든요. 우리 또 올걸 팀이기 때문에 댄스 파트를 굉장히 즐기더라고요. 네, 또 욕심 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피라미드 멋지게 표현을 하고 있는 셀카 팀입니다. 저 높이에서 멋지게 또 미소를 띠면서 표현을 하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정말 대단합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피라미드 동작. 아,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다리를 네, 다쳤군요. 네네. 부상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아쉬운 마음이 큰 우리 선수가 있는데요. 아, 그동안 이 서울은 3차 대회까지 경연을 합니다. 네. 1차, 2차, 3차에 이어서 서울 대표팀을 뽑는데요. 그 험난하고 어려운 길을 왔는데 부상으로 인해서 안타깝지만 함께하지 못했지만요. 그래도 네네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네네 다음 대회에서는 또 멋지게 다시 온전체로 한 팀이 돼서 멋진 모습을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우리 셀카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학생 표정이 학생 선수 표정 너무 밝죠. 우리 셀카의 트레이드마크. 사진 많이 찍으셨을 겁니다. 예. 네. 네. 남는 건 사진이에요. 맞습니다. 일치성이 돋보이는 네. 옆돌기 동작, 카트윌 동작, 또 마지막 피라미드. 멋집니다. 네,